잘한다 잘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 제니랑 민우랑 싸우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니네가. 그러니까 말이야. 아, 둘을 빨리 화해를 시키는 거야 지금. 민우랑 제니랑 싸우는 통에 나 중간에 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너 이번에 결혼하는 노천의 연희언니 말 들었어? 야, 노천여 시집간 얘기 하나도 안 궁금해. 아, 그 언니가 올웨이스 창에서 눈이 맞아갖고 결혼한대잖아. 올웨이스 창? 야, 그거 만화 얘기 아니니? 아니야. 우리 학교 그 인문학부 꼭대기 창 있잖아. 거기서 눈이 마주친 커플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데. 어, 신기하지? 나도 한번 해보려고. 난 또 뭐라고. 맞다! 그거야! 야, 민우랑 제니랑 화해시킬 방법 생각났다! 야, 또 왜 그러는데? 야, 자신 말 골라봐. 야, 진이랑 민우랑 화해시켜야겠으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라. 아, 어? 화해시키는 건 좋은데 왜 꼭 바쁘니 오빠가 도와줘야 되냔 말이야. 야, 그럼 개구리 소녀한테 도와달라 그러리 아니 민우한테 도와달라 그럴까? 어? 야, 중이 제 머리 깎는 거 봤어? 이 바보야? 난 돈 없을 때 내 손으로 머리 깎는데? 야, 도와줄래 말래? You got it? 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아, 식권. 뭐라고? 안 들려. 아, 여기까지 왜 오자는 거야, 진짜? 여기.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다봐서 지나간 남자는 눈이 딱 마주치면은 분명히 연인이래잖니. 야, 너는 운명의 상대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냐? 어, 됐다 궁금해. 응, 좀 보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야. 내 운명의 연인이 누군지 말이야. 해봐. 난 싫어. 그게 어딨냐? 야, 얘 좀 봐. 야, 그 노처녀 연연이 있잖아. 그 언니도 여기서 수희 아저씨랑 눈 마주쳐서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부터 빨리 해봐. 야, 빨리 해봐. 어, 빨리 해봐. 아이, 빨리 잡아. 아무도 없는데? 어? 야, 무슨 소리야. 빨리 다시 봐봐. 아이, 봐. 아무도 없잖아. 어, 무슨 소리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지나가는 운명의... 어, 저기 누구야? 야, 동근이 아니야? 야, 네 운명의 여인은 동근인가 보다. 하여튼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아주 그냥. 야, 그냥 가자. 되게 웃기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늘의 쉬, 천지 신명의 쉬, 이 소녀의 운명의 연인 알려주소서. 아가씨, 선물이에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저게 무슨 나의 운명의 연인. 저건 운명의 거지 새끼야. 야, 너 저리 못 가! 왜? 저리 가, 저리 가. 아, 잠깐, 잠깐. 아, 봐, 잠깐. 야, 너 때문이야, 잠깐. 나봐. 야, 아픈 거 알아? 어, 아픈 건 아니야. 이 바보 멍충아. 야,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마침 민우 동문 선배 가서 끌고 갔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 식권이야. 싫어? 싫어? 그래. 네가 도와주면 준다 그랬잖아. 식권 빨대나. 아, 그건 네가 성공했을 때 얘기지. 네가 찌질하게 실패했잖아. 그런 바람에. 진짜. 얘 좀 봐. 얘 좀 봐. 이중 계약이 따로 없네. 야, 난 법보다 이거에 더 가까운 사람이야, 알아? 빨리 내놔, 식권 내놔! 주, 내놔, 주, 빨리! 싫어, 못 내놔, 못 식권 내놔! 내놔, 빨리! 못 내놔! 식권 내놔, 빨리! 이 뭐하는 짓들이야, 어? 이 신생아 학교에서 남녀가 몸을 더듬고 있어? 저 그냥 그 네. 아니! 어, 여기 있었네? 아, 10년 감수했다. 여기서 눈이 마주친 남자가 바로 운명의 연인이래. 참 그렇지. 야, 이번엔 응? 제발 잘 좀 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야, 자. 아, 뭐야, 이거 식권도 아니고 영화.